여러분 안녕하세요. 열 번째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습할 내용은 예에서 어트리뷰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YYNX에서 토큰을 받고 그걸 가지고 파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YYNX에서 토큰을 리턴 받지만 실제로 속성은 리턴 받지 못하죠. 속성은 YYLVAL이라는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에다가 설정을 하는데요. 이 글로벌 변수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YYX에서 토큰은 리턴하는데 리턴 밸류로. 근데 제로면은 뭐 끝이 되겠죠. 그래서 토큰을 리턴하는데 YY 파스는 이걸 가지고 yes, 1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배리블 YYL벨에 어트리뷰트를 설정하면 그 어트리뷰트를 YY 파스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예를 보시면 만약에 그 어트리뷰트가 디폴트 밸류는 인티저인데요. 괄호에 맥스를 하는 걸 보시면 parent.y를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 보시면 입실론에 대한 거에 depth는 0. 이거는 여기 요게 달러 1, 달러 2, 달러 3, 달러 4잖아요. 그 달러 2에 플러스 1 하나 더 nesting 됐죠. 그거나 달러 4의 맥시멈을 설정하는 거죠. 맥스는 매크로 펑션으로 설정해 놨어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입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익스프레션 그래마를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익스프레션 그래마에서 앰비규이티를 제거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보통은 어소시에이티비티를 레프트나 라이트 이렇게 할수 있어요. 보통은 좌측 결합이기 때문에 레프트로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순서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 그룹핑의 순서가 로우 하이라 그랬죠. 로우 하이.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로우 하이 참치캔 그때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높고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바이너리도 사용되지만 유너리도 사용된다. 유너리에 대해서는 U-라고 따로 이렇게 더 높죠. 제일 높은 지금 우선순위인데 associativity는 non-assoc이라고 했어요. 라이트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associativity 없다고 했고요. 왜냐면 라이트는 여기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non-assoc이라고 하고 U-를 했는데 U-는 실제로는 토큰이 아니고 지시자예요. 그래서 여기 precedence를 지시하기 위한 지시자입니다. expression 마이너스 expression이 있다면 이것을 가장 높은 precedence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뭐 실제로는 여기에 보시면 이거 말고 다른 게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빨간색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expi 뭐 플러스 expi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ambiguous하게 있다고 할때 그렇다고 할때 이제 저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검은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제가 프레시던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타임즈죠? 타임즈도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다가 또 여기다 바로 옆에다가 안 하고 보통 밑에다 하는데 밑에다 하시면 여기인가요? expr 또 이렇게 되네요. 이거 times expr 이렇게 할수 있을 거잖아요. times로 해보죠. times expr.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순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 얘 그다음이 그 다음이 얘예요 얘. 그다음이 얘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마를 바꾸지 않고도 얘기해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if else도 그렇게 ambiguity를 제거할 수 있어요. 얘를 더 우선순위를 낮게 하고 else가 있는 걸 우선순위를 더 높게 할수 있죠. 그래서 else의 우선순위가 높고 if만 있는 거, if만 exclusive하게 있는 거를 우선순위를 낮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마를 잘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 타입의 어트리뷰트 어떻게 하느냐? Union Declaration 이용해요. Union Declaration 이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percent %Union을 이 앞에 Declaration 파트 있잖아요. 그 약의 Declaration 파트. 아까 보면 여기 left 이런 거 있었잖아요. token declaration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union type을 해주면 sbel, ibel이 그다음부터 type처럼 되는 거예요.
S벨은 캐릭터 포인트 타입, I벨은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네임하고 넘버는 네임하고 S 익스프레션, 스트링 익스프레션은 S벨로 설정해 줬고요. 넘버하고 I 익스프레션은 I벨로 설정해 줬어요. 근데 왜 얘들을 같이 묶지 않았냐? 네임하고 넘버는 토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해 줬고요. SEXP와 IEXP는 non-terminal이죠. 그래서 여기 따로 해준 겁니다. 실제로는 널 토큰에 S 밸류가 있다면 여기다 더하시면 돼요. 뭐 네임에 여기 ID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그잼플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까 있는 것을 IEXPRESSION, SEXPRESSION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IEXPRESSION이기 때문에 %D로 출력할 수 있겠죠. SEXPRESSION이기 때문에 얘는 달러원을 %S로 출력할 수 있겠죠. 캐릭터 포인터니까요. 그래서 얘는 IEXPRESSION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할수 있겠죠. SEXPRESSION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캘로그로 하고 스트링 카피를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그잼플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에 대응되는 렉스 파일을 보면 렉스 파일은 네임하고 넘버에 해당되는 걸 해줘야 되죠. 왜냐면 걔들이 토큰이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 네임 설정할 때, 리턴할 때, 넘버 리턴할 때, YYL벨에 I벨, YYL벨에 S벨을 설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YYL벨에 I벨은 YY 텍스트 있는 거를 인티저로 바꿔서 저장하라고 했고요. S벨은 YY 텍스트 그대로 저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는 malloc이나 calloc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calloc을 했지만 calloc을 한 이유는 그널 캐릭터 때문에 그냥 이니셜라이즈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malloc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럴 땐널 캐릭터를 제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문제는 뭐였냐면 지난번에 실습 문제는 AST 만드는 거였죠. 불행하게도 아무도 제출을 못 하셨던데 잠깐 힌트를 드리면 AST.h 볼게요. AST.h 보시면 노드 타입,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노드, 유너리 오퍼레이션 노드, 인티저 노드, 아이디 노드 이거를 이뉴머레이션 태그로 하고 태그에 따라서 여기에는 넘버나 네임이나 오퍼레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유니언을 디클레어해요. 그러니까 노드에는 태그하고 이 정보하고 레프트 라이트밖에 없는 거죠. 터미널 노드 같으면 레프트 라이트는 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넌 터미널 같으면 인터널 노드 같으면 여기 서브트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MK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노드, MK UOP 노드, MK INT 노드, MK ID 노드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얘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AST.y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AST.h를 인클루드 했어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여기 인클루드 했죠. 그리고 유니언 디클레이션 보시면 노드의 타입을 P벨이라고 했어요. 캐릭터 포인터 인트는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안 하셔도 되겠죠. 토큰은 인티저나 스트링을 리턴하지만 익스프레션은 P벨로 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각 익스프레션의 타입에 따라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노드냐 아니면 유너리 오퍼레이터 노드냐 아니면 인트 노드냐 아이디 노드냐 이것들을 따로따로 여기다 저장을 해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렉스는 그거에 맞게 지금 렉스는 인트 아이디만 하면 되니까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있던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ST.C는 아까 있는 것을 구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YY 파스를 해보면 이 루트를 $1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트에 대해서 프린트 트리를 하는 거죠. 프린트 트리도 아까 AST.H에 있었어요. 그래서 flex AST.L 그 다음에 bison dy AST.y 그 다음에 gcc y lex.yy.c y.dev.c AST.C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시면 컴파일이 되죠. 그리고 샘플 인풋으로 인풋이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EIRY드에서 txt 한번 볼까요? input 0가 있어요. type input 0.txt 한번 볼까요? 1 플러스 2 곱하기 3 실행해보죠. 1 플러스 2 곱하기 3 하면 이런 트리가 만들어지죠. 또 하나 실행해볼까요? input 이렇게 해볼까요? 1 플러스 1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럼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플러스에 대한 노드가 안으로 들어가고요. 곱하기 유너리 오퍼레이터 밖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어요. ASD.C만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힌트가 됐으리라고 믿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 default attribute는 integer였지만, 우리가 union type을 통해서, union declaration을 통해서 type을 정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type은 token이나 type을 이용한다. 그리고 ambiguity 제거하는 방법, left, right, none, also를 사용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지하겠지만, 이번 주 컴파일러 수업은 금요일 날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